특산도 진천에 속해 있으니까 진천으로 올 거냐 특산으로 올 거냐 묻더라. 진천 읍내냐 덕산이냐. 진천군 덕산면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리 와가지고 여기 일영이라는데 일이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 있는 할머니들 너희 그 동네에 96살 된 할머니가 있어. 아이고 걸어 다녀. 일이 들어가서 태워가지고 다 농사지어. 빠른지 오심께 해가지고 새 파랗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누렇게 해가지고 벼베기를 하고 세상에 했는데 짓는데 쌀값이 안 올라가고 하니까 쌀은 남아도 그저 GM 저 서비스 아 없어졌다고 그랬지? 그럼 못 들어가야 되노? 청주 유양동으로 엄마나 옷장포 왔다는데 그 항상 손님 부글부글 했는데 그 없어진 거야 이사 간 거야 없어진 거지 어머 그런가 그러면 그게 무슨 불친절하거나 무슨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구할단지 차가 얼마나 많은데 없어질 일이 다 있나 뭐 서비스 그러면 또 뭐 현대 서비스가 안 있는가? 그치? 3시 된다? 다른 건 다 예, 3시에요. 지금 3시 10분입니다. 4시? 예? 4시? 3시 10분이라고. 차가 많이 친절했다거나 뭐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받았거나 무슨 하자가 있어가지고 싸우고 치지고 하느라고 뭐 그래 됐는지도 모르지 뭐 그래 하루아침에 그래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 오참에서 차들 항상 바빴는데 안 그러면 그 사장 뭐 개인 사정으로 뭐 안할 말로 무슨 남의 걸리고 죽게 생각을 못한다든지 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든지 그렇지 사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 수 있도록 그래 허가가 되는 것이 그게 참 따기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뭐라나 대우 같은 거 대우에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이거나 무슨 그런 어떤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진천에서 그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아저씨도 대우에 대우 자동차에 오래 근무를 했던 사람이 퇴직과 동시에 나와서 이걸 하더라고. 그런 그게 아름이 있어야 돼. 이게 말하자면은 아주 특허권이거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퇴직하고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걸 뭐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할까 무슨 그런 그거 있어. 그래, 제 대우 자동차 있잖아, 그 김사장. 김수방도 옛날 KBS에 있다가 대우로 갔잖아. 그래갖고 대우 엔지니어로 가서 공도 대우 차를 사고. 그래, 다 이렇게 그걸 인맥이라고 하지. 대한민국에는. 그런 인맥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아름아름. 그럼. 아유, 저 강아지가. 꽃이 피는 마을? 시골이로다.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그래 진천으로 갈 것인지 혁신도시 이리 올 것인지 그래 가겠다. 인식을 못하니까 그거 내가 일주일 됐나 손톱 밟고 다 깎아드렸는데 그런 거는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해줬다. 응, 다 깎아줬지. 아니 그럼 자기가 이렇게 깎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할 수는 있는 거. 할 수는 있는데 그만 안 하질 않아. 여 지금 가는 데가요. 저 진천 혁신도시라는 데예요. 예, 네, 혁신도시. 여, 그, 뭐, 많아, 맛이. 완전히 도시처럼. 잘 돼 있어. 그, 진천, 그거는 시골처럼 지면서 여기는 또 도시처럼 돼가 있어. 혁신도시. 여기도 진천 아니야? 주소는 진천으로 들어가지. 진천군인데, 혁신도시 이렇게 썼더라. 뭐, 혁신도시가 뭐냐, 나도 모르겠다. 짜장 짬뽕. 여기도 세븐일레븐 있네. 여 위에도 원룸이 있는데. 없는 데가 없지.
사도 돼. 그 이번에 그거 맥심 라떼 그거 맛있더라. 고소한 게. 그거 타 먹으니까 딱 좋더라. GS25 나만 추웠다. 혁신도시 이런 데가 또 서울 거리나 비슷하지. 혁신도시 써놨네 이게. 뉴스에는 그게 진천이라고만 나왔는데 그게 뭐 혁신도시 빌었었다 아이가. 논밭에 다 뿌렸다 아이가. 사람이 먹고 싸는 것까지 다. 논이가 밭이 이거 논이지. 이제 쌀 하는 거 이건 논이라고 하고 파란 거 심고 콩 심고 하는 건 밭이라고 하고.
시금치하고 이제 어떤 국이나 뭐하는 시금치 같은 거는 뿌리가 있으니까 또 나고 또 나고 막 시금치 밭에서는 또 나고 또 나고 시금치 하고 있으면 또 뭐 해주는 거 없어? 아직은 없네. 몰라. 근데 가을 거지 농사 뭐 하나 몰라. 콩 농사 지었으면 콩 좀 가져올래. 콩도 좋지. 세월은 빨리도 가고 저... 진천 좋은 근데 요새는 식사를 잘해. 그리고 자꾸 먹을 것을 찾고 과자 또 먹으면 초콜릿도 좀 많이 먹으면 또 소리도 내기서 계속 또 양보. 세븐일레븐이 제일 많은 거 아이가? 제일 많지? 그 다음에 CEO CS25C 미니샵 또 뭐 24 24인가? 24 이마트 많기도 해. 이게 세븐일레븐이 롯데거든. 그래. 그러니까 일본에 마시게 엄청 많다. 아, 롯데가 하는 거지. 롯데가 세븐일레븐 하는 거야. 그래, 제 재원이 많으니까 일본에 가니까 세븐일레븐 뭐 도시락이 뭐어마어마하고 잘됐다, 장사 잘됐다. 일본에 옛날에도 도시락이 그래. 많았어. 도시락이 아주 유명하지. 또 맛있게 해놓고 이쁘게 해놓고 장어 덮밥 도시락. 일본 도시락 하나 잘해. 일본 그 비행기 탔을 때가 도시락 너무 맛있던데. 비행기에서 도시락 줬어? 한 시간 가는데도 양도 작아. 여기 정도 정도라. 근데 그렇게 맛있어. 그 참 잊지 못하게. 깔끔하게. 어째 그럴까? 깔끔해. 깔끔하고 깨끗하게 맛있게. 일본은 또 그런 건 잘하잖아. 그 인간들은 그런 거 잘해. 그래. 작게.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 정도. 이것도 버스가 다니는가 봐요. 고층 아파트도 많고. 아,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아파트만 있고 저게 혁신도시거든요. 이 인생도 시골 부자들이다. 아, 그래요? 그래, 농사 짓고 기와집 짓고 살고 시골 부자들이었지. 아, 이 정도면 그럼 이 필라가 자전거도 타고 가네. 거기 바로 옆에 도서관도 있고 한데 도서관 들어갔다 가면 시골이 걸리니까 그래도 장날도 가야 돼. 장날에 차를 어디다 세울까? 백곡천 거기다가. 아, 그게 제일.
혁신 감리 교회. 오나가나 예수제들은 많다. 아, 맞다. 여기도 고층 아파트들이 많네. 이게 다 새로 지은 거다. 이거 다 우리 있을 때는 없었다. 혁신도시도 그죠? 몇 년 안 됐지. 옛날에 그러면 이거 다 논밭이었겠지 그죠? 그래. 그래 다 논밭인데 그 사람들 저거 팔아가지고 이제 부자 됐지. 그래 땅 팔면은 다 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서점은 고등학교? 고등학교. 저 학교는 뭐 사립 학교인데 자립형 사립 뭔가 명문. 저 학교가 뭐 명문 이름이 뭐래요? 저 학교가 뭐 명문대 합격률이 높은데. 그 오창의 청원고등학교가 그렇게 명문 성우대학교 성적이 좋다고 소문이 났대. 이게 도서관이고 혁신도시 도서관. 누가 종합 지원센터? 네, 저기가 요리 빠져라겠다. 진천군보건소. 일단 먼저 내리시고. 자, 내리시고. 고맙습니다. 여기 내리는 거야? 지평이는 놔두고. 데렉터는 놔두고 그냥 내리세요. 자, 다리 지평은 이거 놔두고 그대로 입고 있어야지. 왜 옷을 벗어? 자, 그대로. 자, 다리 힘주고 그렇지. 힘주고 으이씨. 으이씨. 일어서 힘주고 그래,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